하러 오신 거예요? 아, 출판사는요 작가 잘못 만나서요.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근데 커피 머신은 왜 이렇게 좋은 걸로 들었대? 바로 밑집 카페인데? 원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건 네 사업이라고 분리해야지. 안 그래도 나도 준비를 해왔어. 이게 뭐야? 업무 협약서야.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 맞네, 장원이. 한번 해줄게요. 가도 될까요? 네. 갈게요. 자, 갈게요. 자,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사이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놔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이 정도야. 이 표능이 확실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도 확실히 선을 그어놔야 될 거 아니야. 뿅. 나도 조건이 있어. 내게서는 나만 아는 풀꽃 냄새가 난다. 민들레만 하던 내가 다알리아처럼 자라서 희연 씨 아버님께서 희연 씨한테 꼭 보여주고 싶으셨나봐요. 혼자만 몰래 감청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가다가 유리가 그냥 딱 멈춰 저거 보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섭니다. 아, 오케이. 어. 사진 말고 릴스 찍는다고 생각해야겠네. 아, 뭐야? 어떻게 이게 뭐야? 아, 그래서 이렇게 웃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 네. 기습 고백 좀 그만해라. 머리 조기 하자고. 야, 뭐야, 남이 가대. 난 언제부터인가 이런 거 보면 너부터 떠오른다. 아니, 기습 고백 좀 그만해라. 뭐 거리두기 하자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넌 나 언제부터. 이 대화의 형태보다 우리 그냥 뉴스 정보 네. 전달. 어, 그다음에 세속적이라 세파트리나 세속적이라 세속적이라 적용하네요. 이거 80만 앞으로 하세요. 네. 이 정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동의 현장이 아니라 범죄의 현장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감동의 현장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감동의 현장이 아니라 다 같이 범죄의 현장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겠다. 금덩이 하나씩 받고 입을 다물지. 바람 분다. 오늘 날려보자. 이게 뭐야? 내야. 그대 이름은 바람. 아이 그만. 바람 불어와. 바람처럼. 이런. 원익 재산 이제 불법 바람의 경과. 큐 주세요. 큐. 바로 큐 주세요. 큐. 네. 혹시 살짝 갈 때쯤 한번 꺾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개수? 나갈까요? 아. 그 정도요? 네,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타는 것 같고 괴로운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럼 뭔데요? 집착이죠. 폭력이고. 변호사님 눈이 참 별로다.
수호까지는 좀 오지마 오지마